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는 교재 74쪽을 한번 펴봅시다. 74쪽. 그럼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나뉘는지는 우리는 봤어. 그런데 74쪽을 보면요, 홈문장, 겹문장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요, 겹문장에 이어진 문장, 그 다음에 딱 그거밖에 없어요. 이어진 문장에서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바로 나오거든요. 우리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어디에 속하는 거였는데, 그걸 기억해야 돼. 이어진 문장에 속하고요. 이어진 문장에 속하는 건, 그쵸? 겹문장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1, 2에 써져 있는 거 각각 이어진 문장으로 묶어 놓고,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은 또 어디에 속한다? 겹문장에 속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위에 빈칸에다가 선생님이랑 이걸 좀 써볼 거예요. 이미 했던 그 프린트에 추가로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검사 맞출 거예요. 문장은요, 맨 처음에 뭐로 나눠진다고요? 훗 문장과 두 번째로 겹문장으로 나뉘어진다고 했습니다. 훗문장은요, 뭐가 몇 개, 뭐가 몇 개, 주어 서술어가 하나씩 있다고 했어. 겹문장은요, 주어 서술어가 적어도 몇 개, 두개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훈문장, 겹문장으로 나눠지고, 겹문장이 다시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으로 나눠지는 게 우리 74쪽에 보면 쫙 그려져 있어요. 그쵸? 제가 아까 그렸던 게 그거고요. 그러면 요 훈문장에다가 예문을 좀 써볼 거예요. 예문을 쓸 겁니다. 첫 번째, 내가 고기를 먹었다. 오케이. 두 번째, 차가 빠르다. 내가 고기를 먹었다. 차가 빠르다. 세 번째, 엄마가 강아지를 병원에 데려갔다. 네 번째, 여기 앞에다가 내가를 좀 써놓을게요. 내가 물을 마셨다. 자, 요네 개를 써봤는데요. 이네 개는요, 전부 다 훈문장에 속하는 예시입니다. 이거 겹문장 잠깐 지우도록 할게요. 훈문장에 속하는 예시예요. 선생님, 훈문장은 뭐라 했는데? 주어와 서술어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 그쵸? 그럼 주어와 서술어를 찾을 때요, 선생님이 했던 거 기억나요? 서술어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 어떠하다, 어찌하다, 뭐뭐시다와 같이 끝나는 걸 서술어라고 했습니다. 용언을 서술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주어는 뭐였는데? 서술어에다 질문을 해보는 거야. 누가, 뭐가? 서술어의 질문에 누가, 뭐가에 대한 답이 주어라고 했어요. 그럼 서술어 여기서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내가 고기를 먹었다. 먹었다. 어찌하다. 서술어네요. 서술어네. 자, 그럼 문장의 주체에 해당하는 주어, 먹었다에 누가, 뭐가에 해당하는 답, 먹었다. 누가 먹었대? 내가 먹었대요. 내가 먹었다네. 그럼 이게 주어네. 이거는 뭔데? 먹었다에 또 질문해볼까? 뭐를, 무엇을 먹었는데? 고기를 먹었대요. 그럼 이건 뭐야? 목적어거든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이에요. 그럼 이거는 혼문장이 맞아요. 왜? 혼문장은 무조건 이것만 있으면 된다니까? 주어, 서술어가 하나씩. 그럼 이것도 보자. 차가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형용사네? 그럼 서술어가 맞네요. 빠르대요. 뭐가 빠르다는데? 차가 빠르대. 그럼 얘는 주어네. 그쵸? 그럼 얘도 혼문장이네. 세 번째 보자. 엄마가 강아지를 병원에 데려갔다 라고 되어 있어. 데려갔다. 어찌하다. 동사에 해당하는 서술어네요. 데려갔다. 누가? 누가 데려갔어? 뭐가 데려갔어? 엄마가. 서술어에 질문하면 됐죠? 주어 찾는 건 쉬워요. 주어예요. 엄마가 데려갔다. 누구를? 뭐를 데려갔는데? 강아지를. 목적어네? 목적어네? 엄마가 강아지를 데려갔다. 어디에 데려갔는데? 어디? 장소가 어딘데요? 장소에 해당하는 부사어가 나왔네요. 그럼 이거 견문장이야, 혼문장이야? 당연히 혼문장이죠. 왜? 주어, 서술어 하나씩 있다니까. 주어, 서술어 하나씩 있어요. 주어, 서술어 하나씩. 그럼 마지막, 내가 물을 마셨다, 마셨다 또 서술어에 해당할 거고요. 누가 마신 거야? 내가. 뭐를 마셨는데? 목적어. 그럼 혼문장이야? 네. 주어, 서술어 하나씩 나왔으니까 혼문장입니다. 혼문장에 관련된 건 74쪽에 따로 써져 있지가 않아서 예시를 딱 4개만 들어봤어요. 예시 4개를 들고 나서 각각 문장 성분을 파악했어요. 선생님이 여기서 문장 성분 꼭 기억해야 한다는 이유가 뭐라고 했지? 혼문장, 견문장 구별할 수 있기 위해서예요. 특히 혼문장은 너네가 쉬울 건데 견문장을 보면요, 견문장에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이 있다고 했지만 그걸 파악하기 힘들다고. 무조건 주어, 서술어가 두 개 이상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혼문장의 예시 네 가지를 봤으니까 이제 견문장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문장 봅시다. 자, 견문장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이어진 문장, 두 번째는 아는 문장. 그쵸?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혼문장에 관련된 예시는 이제 지우고 이어진 문장 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억해야 될 게 있었어요. 이어진 문장이랑 아는 문장은 견문장에서 본다면, 그럼 견문장은 주어, 서술어가 적어도 몇 개? 적어도 몇 개예요? 두 개. 그쵸? 그럼 이어진 문장에서 74쪽에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이어진 문장에 속하는 거니까 두 개로 나눠진다는 것도 우리 이제 알 수 있네. 이어진 문장 첫 번째는 뭘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두 번째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얘들아, 우리 74쪽 책을 보면요, 1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하고요, 두 혼 문장이 그리고나 또는의 대등한 의미로 이어진 문장이다. 대등의 동그라미 칠까요? 대등.
대등. 그러고 밑으로 내려가면 2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나왔는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뭐라 써있냐면요, 두 개 이상의 혼 문장이 이유, 조건, 결과 등의 종속적인 의미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나왔어요. 종속에다 동그라미. 종속. 선생님, 이거 기준이 뭐랬죠? 의미에 따라서 나눴다고 했습니다. 의미에 따라서 대등이냐, 종속이냐라고 나뉘었다고 했어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예문, 자, 하늘은 맑다, 하늘은 맑다, 그 다음에 바람은 잔잔하다. 이 두 문장은요, 하늘은 맑다, 바람은 잠잠하다. 이거를 합쳐봤어. 합쳐봤어요. 그랬더니 뭐로 나왔죠? 하늘은 맑고 바람은 잠잠하다.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쳐봤네? 하나로 이어봤네? 근데요, 하늘은 맑고 바람은 잠잠하다. 서로 의미가 대등해요. 그쵸? 대조선택 나열이라는 의미 중에서 이거는요, 그냥 나열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책에 나와 있는 예문을 통해서 선생님이 그때 말했었던 앞절과 뒷절을 바꾼다는 게 뭔지 한번 보여줄게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나와 있는 예문을 봅시다. 눈이 왔다, 길이 미끄럽다 라는 예문이 있어요. 눈이 왔다, 길이 미끄럽다. 자, 요걸 합쳐봤어. 요걸 합쳐봤어.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다 라고 나왔습니다.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다.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지. 길이 미끄러워서 눈이 온 게 아니에요. 그쵸?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졌어요. 이거는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나왔네요. 그쵸? 이유가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파악할 게 있어요. 첫 번째, 선생님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랑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파악할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하자고 있어. 첫 번째 뭐였어요? 앞절과 뒷절의 순서를 바꾼다고 했습니다. 여기다 똑같이 써볼게요. 1. 앞절 뒤. 아이고. 이렇게 쓰지 말고 간단하게 생각하자. 앞뒤 바꾸기. 여기도 씁니다. 앞뒤 바꾸기. 두 번째는 어미를 파악하라고 했었어요. 뭘 파악하라고? 어미 파악하기. 어미가 뭐였는데? 그쵸. 용언을 활용해서 변하는 부분. 변하지 않는 부분은 어간이었어요. 어간은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어미 바꾸기라고 써보자. 아, 어미 파악하기. 자, 그럼 요 앞뒤 바꾸기, 앞절과 뒷절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잠잠하다.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다. 전부 다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의 관계죠. 그쵸? 그럼 앞뒤를 바꿔볼 거예요. 바람은 잠잠하고
하늘은 맑다. 어때? 의미가 뭔가 또 달라져? 의미가 변했어? 의미가 이상해졌어? 아니죠? 괜찮죠? 그럼 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앞뒤를 한번 바꿔볼 거예요. 앞뒤를 바꿔볼 거야. 길이 미끄러워서 눈이 왔다? 아, 왔다 보다는 눈이 온다가 없겠네요. 맞아요? 이상하지 않아? 길이 미끄러워서 눈이 온 거야? 아니죠.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워진 거예요. 앞뒤 절의 순서를 바꿨을 때 의미가 변화가 있어 없어? 의미 변화 없습니다. 그쵸? 의미 변화가 없는 건 뭐라고요? 대대형 이어진 문장. 앞뒤 절 바꿨을 때 의미 변화가 있는 건 뭐라고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에요. 의미가 이상해진 것도 의미 변화라고 좀 써봅시다. 그럼 어미 파악하기라는 건 활용해서 변하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럼 어미를 한번 동그라미에 쳐보자. 어미. 하늘은 맑고 꼬꼬꼬 있네요. 그쵸?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다. 눈이 오다에 붙은 아서라는 어미가 있어요. 자, 어미를 각각 파악했습니다. 여기서 파악한 어미는 뭐뭐 고가 있고요. 여기서 파악한 어미는 뭐뭐 아서라는 어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대등과 종속을 파악하는 기준 두 가지들을 봤어. 그쵸? 그러면요, 이제 요것들은 제가 지우고 여러분들은 써둬야 돼요. 여러분들은 써둬야 돼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요 다시 한번 쭉 표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선생님이 앞서서 진행했던 개관에서는요 다 다뤘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기 쉬우라고 다시 한번 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는 의미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뭐뭐뭐뭐 나열 대조 선택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74쪽에 보면요 종류라고 돼 있어서 나열 대조 선택의 순서로 있죠. 우리 그거를 여기다가 그냥 쭉쭉쭉 써볼 거야. 첫 번째 나열, 두 번째 대조, 세 번째 선택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열, 대조, 선택. 그쵸? 나열, 대조, 선택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연결 어미가 뭐뭐 있느냐라고 봤더니 나열에는 고, 여와 같은 게 있고요. 그쵸? 대조에는요 뭐뭐지만 뭐뭐나와 같은 게 있고, 선택은요 뭐뭐든지와 같은 게 있습니다. 또 뭐뭐거나와 같은 게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 좀 이거를 보자. 뭐뭐든지는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뭘 하든지 선택입니다. 든이에요. 뭐뭐 던는요 선택의 어미가 아니고요. 이건 과거예요. 과거. 과거. 과거를 나타내는 어미입니다. 과거를 나타내는 어미예요. 든지랑 던지랑은 다릅니다. 든지예요. 각각 어미들의 동그라미 쳐주고요. 특징에 보면 앞절과 뒷절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순서를 바꿔도 의미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거기 옆에다가 의미 변화가 없다라고 써보자. 의미 변화가 없다. 앞절과 뒷절의 서술어가 같을 때에는 앞절의 서술어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언니는 김밥을 나는 떡볶이를 좋아한다라고 써 있어요. 이거 우리 두 개로 나눠보자. 두 개로 나뉘면 어떻게 쓸까? 여기다 써도 돼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써도 돼요. 언니는 김밥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나는 떡볶이를 좋아한다. 자, 이 두 개의 문장이 합쳐진 거거든? 언니는 김밥을 좋아한다, 나는 떡볶이를 좋아한다. 서술어가 똑같대요. 서술어가 똑같아서 하나가 생략이 된 거래. 그래서 언니는 김밥을, 나는 떡볶이를 좋아한다. 겹치는 거, 서술어가 겹치죠? 주어는 겹치지 않았어요. 목적어도 겹치지 않았어요. 그쵸? 서술어만 겹쳤습니다. 서술어만 겹쳤기 때문에 하나가 지워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특징이 있었어요. 그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봅시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도요, 의미관계가 여러 가지가 나왔어. 선생님은 아까 세 가지만 썼었죠? 근데 여기서 크게 다섯 가지로 나와있죠. 쭉 봅시다. 1. 원인. 2. 조건. 3. 목적 의도. 4. 가정 양보. 5. 배경 상황. 이라고 써두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나타낼 수 있는 어미들이 각각 뭔지 보는 거예요. 원인을 나타내는 어미, 뭐뭐와서 어서, 그쵸? 뭐뭐와서 어서, 뭐뭐니, 뭐뭐녀, 뭐뭐니까 등이 있고요. 조건은요, 뭐뭐면, 뭐뭐거든. 목적을 나타내는 건 뭐뭐러, 의도를 나타내는 건 뭐뭐려와 같은 게 있고요. 뭐뭐려고. 가정은요, 뭐뭐일지라도와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상황 배경은요, 뭐뭐하는데와 같은 어미가 있습니다. 각각 이거 동그라미 쳐 두고요. 특징입니다. 앞절과 뒷절의 순서를 바꿨을 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뒤를 바꾸면 괜찮다, 괜찮지 않다? 괜찮지 않아요. 의미가 변하거나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서술어가 같아도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서술어가 같아도 생략할 수 없어요. 그거 밑에 있는 예문 봅시다. 학생이 없으면 학교도 없다. 이거 학생이 없으면 학교도 없다. 이거랑 똑같이 한번 써봅시다. 학생이 없으면 학교도 없다. 학생이 없다. 학교도 없다. 지금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눠봤거든요. 학생이 없다, 학교도 없다 라고 나누었을 때 어때요? 이걸 합쳐봤다고 생각을 해봐. 학생이 학교도 없다. 이상하지 않아요? 학생이 없고 학생이 없으면 학교도 없다 와 같이 서술어가 온전하게 있는 게 더 자연스럽죠? 그쵸? 그래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요, 서술어 같아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옆에 있는 74쪽 잠깐 보도록 하죠. 74쪽이 날개 문장. 철수와 영희가 결혼하였다 라는 거에서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혼문장이 될 수도 변문장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 뭐야? 혼문장일 수도 변문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철수와 영희 가로 한 개니까 홍문장이야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와의 다동그랑 치자. 와는요 같이 이어주는 조사예요. 오케이? 이어주는 조사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영희가 철수와로 순서가 바뀌게 되면요 이 와는요 접속조사에서요 부사격조사로 바뀌게 됩니다. 부사격조사. 오케이? 다시 말해 줄게요. 밑에다 써주세요. 영희가 철수와로 바뀌게 되면 순서가 바뀌면 그 와는요 부사격조사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부사격조사로 바뀌게 되면 당연히 홍문장이에요. 왜? 주어 서술어 하나니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우리 이런 거 문법적인 말로 중의적 의미라고 합니다. 중의적 의미. 밑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의미를 선택해야 한다. 정확한 문장을 사용하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74쪽은요 한번 쭉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다음 시간에는 아는 문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필기 검사 받도록 합시다. 고생했습니다.